201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34번 빈칸 문제였습니다. 얘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푸시는 게 좋고요. 그 부분부분마다 중요한 문장을 선생님 말씀을 드릴게요. Researchers, 연구자들은요, asked도 요청했습니다. 이 부분요. College students volunteers to think through a fantasy version of experience. 그 다음 여기까지요. Looking attractive 정도까지요. 자, 요청했는데, 대학교 학생 지원자들에게 생각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. Through니까 완전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. 환상의 형태를요. 경험의 환상의 형태. 의역합니다. 상상해보세요. 여러분 상상 좀 해보세요. 근데 그 상상이 어떤 겁니까? 뒤에 그래서 단서 잡은 거예요, 선생님이. Looking attractive. 매력적인 부분이에요. 즉, 긍정적인 상상하세요. 알겠죠? 긍정적인 상상이 피 실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어려웠었느냐?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버리거든요. 자, 우리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죠?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. 그러니까 이게 매력적인 질문이었다고요. 왜? 여기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. 볼게요. In a pair of high-heeled shoes니까 예쁜 하이힐 신고 있는 매력적인 모습이나 winning an essay contest, 장문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Getting an A on a test, 시험에서 A를 받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. And then, 그리고 나서 상상하도록 요청한 다음에 평가까지 해달라고 한 거죠. 아, 평가를 한 거네요. 일단. 요청한 다음에 평가했는데 The fantasies, effect니까 환상의 영향력을 평가를 했어요. On the subject, 피 실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그다음 또 어떤 영향입니까? On how things unfolded,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요. 현실에서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,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evaluated fantasies effect in reality로 보시면 되겠죠. 그렇죠? 상상해봐.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친지 평가해봐라고 얘기한 거죠. 그 다음 보겠습니다. When participants, 참가자들이 envisioned, 상상했을 때요. The most positive outcome이니까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상상했을 때 여기는 당연히 상상해보라고 했었으니까 이건 머릿속에 남겨놓을 필요는 없고요. 이미 앞에서 한 얘기고요. Their energy levels, 이분 잘 보셔야 돼요. As measured by blood pressure니까 혈압에 의해서 측정되어졌을 때 그들의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됐어요? Dropped.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건 긍정이에요, 부정이에요? 부정으로 간 거죠, 그렇죠? 이미 글의 흐름은 다 잡힌 거예요, 사실. 그렇죠? 그럼 이제 해결 방안까지 설명을 했느냐, 안 했느냐.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And 그리고요, they reported, 그들은 보고했죠. Having a worse experience니까 부정적인 경험을 갖는 것을 보고한 거예요. 여기도 지금 역시나 having a worse experience도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렇죠? 마이너스 중에 요소. 뭐예요? With the actual event니까 실제 사건에, 즉 내가 실제로 하는 일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예요. 뭐보다? Then 비교하는 거니까 뒤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이겠죠. 아니라 다를까? Those who had conjured도 생각하다죠. More realistic, 더 현실적이거나 even negative visions. 그러니까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더 부정적인 상상을 한 사람들보다도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. So to assess, 평가하기 위해서요. Subject to real life experiences. 피 실험자들의 실제 삶의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The researchers, 연구자들이 compared, 비교를 한 거죠. List of goals, 목표의 목록들을요. 그리고 그 목표의 목록들이란 subjects, 피 실험자들이 had set, 세웠던 목록들이죠. For themselves, 그들 스스로 세웠던 자 목록을 against, 어디에 비교를 한 거죠? Compare A against B로 걸었네요. 그렇죠? 이 목록을 what they had actually accomplished, 그들이 실제 경험했던, 성취했던 것과 비교를 한 거예요. 그리고 비교를 하고는 어떻게 했죠? 실험자들은 또한 의존도 했는데 그들 자신의 보고서, 관찰 보고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사람들의 보고서, 피실험자의 보고서, 내가 피실험자를 보고 느꼈던 보고서에 의존을 한 거죠. 그렇죠? 그럼 이제 보시면 When we fantasize about it 하면 위에 것또 고스란히 한 거죠. 환상을 가질 때, 환상을 가질 때. 그리고 그 환상이란 뭐죠? Especially when you fantasize something very positive. 긍정적인 환상을 할 때, it's almost like you are actually living it. 당신이 그 환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우리 논리적으로 이미 다 잡아갔어요. Positive fantasizing.
thinking은 거기를 살고 있으면 긍정, 부정. 부정. 여기 그러니까 that은 앞에 거 받는 거니까 여기 긍정, 부정, think하는. 부정 들어가야 되죠. 그렇죠? 그리고 여기 컴마 찍고 다시 얘기한다는 거, 얘 분사구문이니까 지금 뭐하고 있대요? draining the incentive니까 이점을 빼가고 있는 거죠. 얘 긍정, 부정. 부정이죠, 그렇죠? 여기 부정인 거 맞죠, 그렇죠? 한번 봐볼게요, 그럼 이제. says, 말하죠. 이거는 도치라는 것 뿐이고요. 누가 말했어요? one of the study's co-authors니까요. 같이 책임지는 걸 뭐라고 하지? 한국말로? 아, 갑자기 한국말이 안 나. 공동 책임자의 연구 중에 한 사람이, 연구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. 앞에.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는 건 답은 뭐예요? 4번 볼까요? tricks.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속인 거예요. 우리의 마음을. 어디 안으로? thinking the goal. 여기 대시 생략된 것 뿐이고요.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이미 달성됐으니까 내가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. 그게 energized니까 에너지가 얻어질 거라는 생각을 빼버리는 거죠. 근데 그 에너지는 to go and get it. 가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생각을 없애버리게 한다는 거죠. 그녀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. 그래서 P 실험자들은 아마도, 그래서 요 마지막 문제 잘 생각해보랬죠.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니어서 그래서 아마 출제자는 넣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마지막 이게 뭐예요? 이게 해결방안 모색이잖아요. 그렇죠? 여기에 하나 딱 던져놓고 끝냈어. P 실험자들은 아마 더잘살수 있을 거래요. 어떻게 하면서? 상상하면서인데요. 이 상상은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How to surmount,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요. Obstacles니까요.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이냐. Be realistic 되거나 아니면 negative visions를 보는 거죠. 문제점들을 인지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서는 뭐 대신에 이 문제점들을 무시하는 것 대신에. 그러니까 얘는 해결책이니까 부정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긍정 얘기해? 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이게 있으니까, 그러니까 정도의 접속사가 있었으면 더 친절했겠죠.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현실적으로 살고, 좀 부정적인 결과치들도 예상을 해야 될 것이라면서 끝내는 거였어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